안녕하십니까. 추석 특집 이슈 진단 20대 대통령 선거 추석 민심을 말한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돌직구쇼 김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여야의 대선 주자 빅4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4명의 후보들의 각 캠프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대변인 중에서도 후보들의 의중을 가장 잘 안다는 정예 멤버 4분을 모셨습니다. 경선 전 주요 변곡점이 될 따끈따끈한 추석 민심부터 뜨거운 이슈가 이미 돼버린 화천대유 의혹, 고발사주 의혹, 조국 수홍 의혹 논란까지 공방의 핵심을 짚어보고 속 시원한 답변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만 보시면 지금까지의 여야 경선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 흐름까지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대선 주자 빅4 네 분의 대변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 이낙연 캠프의 김효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각 대변인들께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필승 카드, 일단은 우리 편에서 내가 대표 주자가 돼야 하는 만큼 경선 필스 카드가 무엇인지 30초씩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대변인들의 가슴에 후보들의 얼굴을 저희들이 게시했습니다. 경선 필스 카드 먼저 이재명 캠프의 전용기 대변인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의 필승 카드는 온갖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뚝심이 필승 카드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정책들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선택받고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는 겁나서 못했던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한 추진력으로 이것을 돌파해왔고 국민들께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느 정치인들처럼 포기했다면 국민들께 인정을 받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뜻수미로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30초 발언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캠프의 김효은 대변인께 30초 드립니다. 네, 본선에서 이길 후보 누구입니까? 흠이 없는 안전한 후보,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이낙연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원 5선, 전라남도지사, 당대표까지 국정운영에 두루두루 경험을 했습니다. 개혁 입법을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이낙연 후보만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위기 시대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연습이 필요 없는 실전 대통령입니다. 이낙연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낙연이 있습니다. 네, 30초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에게 경선 필승 카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명절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 평범했던 일상이 이상이 돼버렸고 이상한 일들은 어느덧 일상이 돼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나라를 반드시 바꿔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후보의 지금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바라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왔던 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면서 국민의 상식을 지켜낼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 곁에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국민의 후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권교체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께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는 26년간 정치권에서 검증을 받은 후보이고 외교와 안보, 국방 빼고 다 성공적으로 수행해본 후보입니다. MZ세대와 청년 계층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는 후보입니다. 여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후보, 확실한 메시지,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정책으로 여당 후보와 맞붙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신 네 분 대변인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후보들을 대표해서 캠프를 대표해서 나오신 만큼 발언 시간 앞으로 1분 정도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네 분과 함께 오늘 세 가지 주제 치열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요동치는 민심 시계 제로. 아마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의 밥상머리의 대화는 대통령 선거와 지지율일 겁니다. 마침 오늘 발표된 각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TBS와 KSOI가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 결과 오늘 발표됐고요.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8%의 지지율을 얻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23.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접전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5.4%, 이낙연 후보가 13.7%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역시 오차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접전입니다. 지지율 결과만 놓고 본다면 2강 2중 구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접전, 홍준표, 이낙연 후보가 중원에서 치열하게 지지율을 접전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권과 야권 주자들끼리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 특히 여권은 가장 중요한 광주와 호남의 경선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호남 시민들은 과연 여권 주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여론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의 이쪽 광남일보와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이쪽은 무등일보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다소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광주 전남 이재명 후보가 40.6%, 이낙연 후보가 38.4%를 광주와 전남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일보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다릅니다. 이낙연 후보가 44.1%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5.4%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대변인과 김효은 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캠프의 전 대변인님.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치열하긴 한데 특히 무등일보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의 고향인 전남과 광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남은 지금까지 가장 개혁적이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왔습니다. 또 그리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결국엔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낙연 캠프의 김효은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광주 전남 경선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지난주부터 뭔가 호남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고요. 실제 현장에 가면 그런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광주 전남이 굉장히 그 좀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좀 팽팽했고요. 호남 분들이 많이 이제 속마음을 좀 감추셨어요. 그러니까 호남에 우리가 전략적 투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정말 이길 후보 왜 내년에 반드시 민주당 정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드러나면서 뭔가 본선에서 불안하지 않을까. 그럴 때 이낙연 후보야말로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매우 검증이 되고 많은 국정 운영을 통해서 어떤 정책과 개혁성이 검증된 후보라는 점에서 좀 호남 분들이 좀 새롭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호남이라는 게 개혁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낙연, 이재명 후보 매우 좀 색깔이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워낙 조용하고 특히 어떤
당신이 뭔가 했던 거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다 보니까 마치 뭐 추진력이 없고 개혁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광주 전남 분들이 좀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두 캠프의 대변인 모두 각자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부터 광주 전남 경선 투표가 시작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범보수권 지지율 역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범보수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4% 이상 후보들만 추렸고요. TBS와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홍준표 후보가 30.0%, 윤석열 후보가 29.5%로 두 후보 간에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유승민 후보는 9.8%, 안철수 후보가 4.1%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윤석열 캠프와 홍준표 캠프 두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님. 예. 자,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여론조사 다자간 대결 구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점하는 모습들을 보지만 범야권으로 좁히기 시작되는 순간 아마 이와 같은 여론조사 추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중에서도 특히 홍준표 후보에게 다소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결과들을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일각에서는 역선택의 일부 결과가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사이고 또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추세나 경향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범 여권이 가장 강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고발사주 의혹 등 범 여권 내부에서 정치 탄압성 모든 공세들을 펼쳐왔지만 그럼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길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는 이 결과 등을 두고 무야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나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명 대변인. 예, 사실 홍준표 후보가 8월 17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매 주마다 정말 기존 나왔던 여론조사를 이겨내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중요한 것은 수치보다는 추세이다. 지금 나머지 세 후보와 달리 저희 후보는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지지율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추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병민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뭐 밀린다 혹은 전체 지지도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역선택 논란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6년간 정치권에서 검증을 받은 후보와 아직까지 뭐 장모 의혹이라든지 부인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또 고발사주 의혹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역선택하는 것이 사실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선택 논란에 대해서는 쫓기는 후보 측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여론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60대 이상 그리고 TK 어르신들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저희 후보가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네. 결과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발언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방금 들으셨듯이 각 진영에서 오히려 견제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좀 치열할 것이다. 오늘 분위기 미리 예고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본선의 대표주자로 결정되느냐일 겁니다.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상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일종의 가정이고 일종의 대진표입니다. 하나하나 그 쌍과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가상 양자 대결 결과인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그리고 이 두 명이 본선에서 붙는다면 만약을 가정한 결과 이재명 43%, 윤석열 42%로 정말로 오차범위 치열한 초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붙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44%, 홍준표 후보가 39%로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후보를 바꿔보죠.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가 대표주자로 결정됐을 경우를 가정하여 이낙연, 윤석열일 때 이낙연 후보가 40%, 윤석열 후보가 42%로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나왔고요. 이낙연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붙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39%, 홍준표 후보가 40%로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 양상을 벌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후보가 경선에서 대표 후보로 선정되더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대목입니다.